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마셔볼 거는요, 조지아에서 나온 고티아라는 아로마 블랙이라는 커피 제품 되겠습니다. 270ml에 12kcal, 칼로리 상당히 낮죠.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당류가 안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고티카. 이게 뭐 저 지명 이름 같더라고요. 고티카라고 검색하니까 뭐 스웨덴 뭐 그쪽의 지명인가? 뭐 고티카 컵 축구도 있고, 아로마 블랙이라는 제품이고요. 고카페인 87mg 들어있고, 에메랄드 마운틴 브랜디 커피 추출액이 75%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뭐 고티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. 자, 당류는 제로. 당류 안 들어가 있고요. 뭐 다른 거 거의 나트륨만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저기 어디야? 대형마트에서 990원? 저렴하게 판매해서 구입을 했고요. 코카콜라에서 나온 거네요. 자, 코카콜라에서 나온 제품인데 뭐 제품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기 뭐야? 자, 제가 미리 따놔가지고 딱 소리가 안 나는데, 자, 커피잔에 따라 볼까요? 자, 요런 식의 아주 그냥 그, 저거 뭐라 그럴까? 그 더치커피,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탄 듯한, 뭐 지금 아메리카노랑 뭐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. 자, 블랙 제품입니다. 그냥 뭐 그냥 커피 원액에다가 물을 좀 타서 그냥 그, 아메리카노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은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약간 좀 씁쓸한 게 약간 좀 구수한 숭늉 그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그 커피 한 잔 마시게 되면 뭐 치매나 기억력 향상에 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,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 같은 경우는 커피 같은 경우는 몸에도 좋고 권장을 하는데, 여기다가 프림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이제 커피 저기 뭐야 블랙 제품 그런 거로 드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하여튼 뭐 990원이라 저렴하고 부담도 없긴 한데, 이런 거보다는 그 인터넷에서 더치커피 10,000원 정도 구입하시면 1리터 정도에 판매되거든요. 그럼 거기다가 물 타서 드시는 것도 꽤 괜찮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고요. 요거 같은 경우 대형마트에서 종종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고요. 아, 치매도 예방하시고 뭐 간에도 좋고 건강에 다양하게 좋다고 그러니까 참 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